순발력은 좋았지만 체력이 약했던 탁구 소녀. 어느 날 선생님은 소녀에게 돌출 러버를 써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거듭되는 실패, 그리고 눈물. 몇 년 후 마침내 소녀는 꿈에 그리던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경쾌한 탁구공 소리를 따라 들어선 곳. 선수들의 기합 소리가 연습실에 가득한데요. 오늘 만나고 싶습니다의 주인공은 바로 현정화 탁구 감독입니다. 아우, 힘없어. 봐봐, 드라이브는 약간 이렇게 포물선 그려갖고 와야지. 그지? 그 맞으면은 회전이 되게 만들어. 이렇게? 응?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큰언니처럼 선수들을 독려하는 현정화 감독. 좋았어. 그 선수들이 실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잡아주고, 그 다음에는 자세가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범실을 많이 하거든요. 자세. 그 다음에 임팩트 줄을, 임팩트라는 거, 공 힛 할 때 선수들이 잘 못 하거든요. 뭐 밀어친다거나 아니면은 뭐 스윙이 뭐 들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 주로 하는 편. 옛날에 그 선수였을 때 많이 생각 아시겠어요? 이제는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안에 선수들 하는 거 보면 야 힘들겠다. 그래도 가끔 탁구 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저거 어떻게 했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 한국 탁구의 대들보 현정화 감독, 그녀는 누구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제가 이제 그 고무를 바꾼 적이 있어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거 돌출러바를 권해주셨던 이상형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중고등학교 내내 현정화 감독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던 은사, 이상형 선생님. 선수 출신인데 그 학교 교사를 하셨던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저희를 이제 감독을 자연스럽게 이제 맡으셨죠. 원래 코치 선생님도 계시긴 하셨는데 이제 학교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감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감독 선생님을 하신 분이시죠. 좀 자율적으로 저희들을 그렇게 이렇게 냅두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시간을 딱딱딱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 쫙쫙 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약간 제 스스로가 능동적인 선수가 된 것 같아요.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할 때는 대신 그 집중력 높여가지고 쫙 하고, 또 우리 선수들끼리 이렇게 그 동기들이 쫙 있잖아요. 그 선수들이 마음 모아서 쫙 하고, 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내 힘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강한 파워 드라이브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저에게 그런 시선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중학교에서 맨날 1등하고 그랬을 텐데 이게 전형을 바꾼다라는 거는요. 이게 되게 큰 모험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해보자. 괜찮겠다.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돌출러버는 탁구채의 고무 부분이 울퉁불퉁 돌기가 솟아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공을 제어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강한 속공, 공격력을 높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해에 초에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 이맘때쯤 바꿨겠죠. 2월 이럴 때 바꿨어요. 근데 10월 이때는요, 제가 평정을 했다니까요. 한국 탁구를. 이게 대표 언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선발전 하면 거의 1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1년 안에 제가 다 극복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마 평면 러버를 썼으면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 러버를 썼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네. 며칠 후 부산의 김해공항.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내려온 현정화 감독의 얼굴에는 설렘이 깃든 모습입니다. 그 부산 공항이 어떠세요?
부산에 오면 항상 그 뭐라 그러지? 푸근해요. 아니 그때 이제 보자고 얘기는 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통화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되게 많이 설레고 막 그래요. 몇 년 만에? 한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예. 네. 진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숨가쁘게 살다 보니 어느덧 이상형 선생과 연락이 끊긴 지 언 10여 년. 연락처를 확보했다는 제작진의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내달려온 고향 부산. 모교로 향하는 현정화 감독의 발걸음에 힘이 실립니다. 학창시절 내내 오르던 언덕길. 오래전부터 그 자리를 지켜온 문고사 할아버지가 먼저 현정화 감독을 반깁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야, 근데 여기는 옛날하고 똑같구나. 옛날에 아, 현정화 감독님 기억나세요? 그럼요. 그때 일본, 어땠는데요? 일본 저 시아버가 갈 때도 아네스비하고 다 할 때도 우리가 아, 그 당시에 벌써 몇십 명이고 벌써. 맞아요. 이게 벌써 한 뭐 30년 정도 예,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야, 세월이 진짜. 여기 좀 탁구 참 유명했네요. 기억하시잖아요. 네. 탁구 유명했다고. 제가 왜 이 학교 온 줄 아세요? 모르겠네요. 개성 여상 교복이 되게 이뻤어요. 그죠? 교복이 진짜 이뻤어요. 교복 배지 같은 거 우리가 팔고 다니거든요. 뭐야, 자주색 옷이었는데 되게 이뻤는데, 근데 제가 올 때는 교복 자유라 돼가지고 입어보지도 못했지.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30여 년 전, 탁구부 소녀가 오르내리던 계단길도 여전합니다. 계단이 어떻게 옛날에 이 계단 많이 오르나 하셨나요? 네, 근데 계단이 지금 이제 공사해가지고 예쁘게 해놨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돌 계단이었어요. 그냥 돌. 제가 운동 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막 뛰어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까치발로 올라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복도 끝 저 교실 안에는 현정화 감독이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이상형 선생이 계십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있으실려나? 모르겠네. 들어도 되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현정화 감독. 보고 싶던 은사를 뵙자 쑥스러운 듯 너털 웃음을 짓고 맙니다. 네. 똑같네. 반갑다고 너스레라도 피울 법한데 속내를 다 드러내지 않고 그저 어제 본 듯 인사를 나누는 것이 딱 무뚝뚝한 경상도식입니다. 고생이 좋은다고. 이렇게 팔이 안 찌냐? 저요? 똑같죠. 표현은 서툴러도 실은 더없이 반가운 듯 두 사람의 얼굴에는 미소가 그칠 줄 모릅니다.